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봉규 TV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같이 방송을 하지만 오늘은 글입니다. 문화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글도 아주 잘 씁니다. 유평에서 오늘 떴습니다. 제목은 더 커진 이재명 리스크, 더 절실한 신속 재판인데요. 직책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에게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하필 규정의 판결이자 오로지 법리에 입각한 법불 악위, 법은 귀한자에게 아부하지 않음의 판결이다. 이화영은 대북 송금에 대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이라는 변명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외에도 방용철 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교류협회 회장의 진술 등 수많은 인적 증거가 있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과 이재명이 직접 결재한 공문 등 물적 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다. 법원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북사업 팀대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더욱이 이화영은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오죽하면 이화영 변호인까지 이화영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겠는가. 이 사건은 추악한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제재 대상인 북한의 거액을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킨 중대 국기문란 범죄다.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제 검찰은 다시 한번 이재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안부수 등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재명을 불구속하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중대범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보안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당연하다. 한편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이화영 측과 민주당이 벌인 재판 지연, 진술 번복 등 사법방해 행태는 집요했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변호인도 수시로 교체했다. 부인에게 정신 차려라는 경고를 들은 이화영은 돌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폈으나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다. 이재명까지 술자리 회유 발언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장단을 맞췄다. 급기야 민주당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껌법까지 발의했고 판사까지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다. 적반하장의 법치 파괴다. 입법 권력을 무기로 검찰을 옥죄려는 민주당은 당장 특검법을 철회하고 이재명도 추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법부도 이재명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재판이 지연되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과 관련 나라 전체가 엄청난 정치적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의 일갈인데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사설 또는 이제 칼럼으로 이화영의 9년 6개월 난 다음에 이재명의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당연시하는 칼럼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칼럼을 쓸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사법부가 아직도 이재명의 눈치를 보니까 이재명의 눈치 보지 말라고 이런 칼럼과 사설과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이화영의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판사 멋지고요. 이런 판사 한 명이 아닙니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만약에 사법 그 단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법관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끝난다고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눈치 보면 되지 이거였거든요. 나만 좀 뭉개면 뭐 다른 데서 다 처리하겠지. 재판이 한두 개야. 수사가 뭐 한두 개야. 이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내가 법대로 안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질질 끌면 다른 사람도 다 질질 끌어서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판사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판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법치가 서야 판사의 존재 가치가 있고 판사가 대접을 받는 시대인데 여태까지 대접받고 살았는데 법치가 파괴되면 판사가 존재 가치가 없고 판사가 돌팔매질을 맞을 건데
이재명이 살려주다가 우리가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내가 돈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재명의 친척도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들한테 난도질당하고 난도질당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법치가 무너지면 판사라는 직업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판사라는 직업의 존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다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내가 판사고 내 아들이 판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내 마누라가 어디서 우리 남편은 판사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법치가 무너지면 판사라는 얘기를 못해요. 아들도 아,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어디서 뭐 사업해요? 무슨 사업? 아니 무슨 뭐 글쎄 무슨 거래 뭐 하는 거 거래지? 법 거래지? 그리고 와이프도 어디 기도 모임이라든가 구역 예배 아니면 동창회에 나가서 남편 자랑을 판사라고 자랑했는데 이제 가서 아, 남편 뭐 잘 계시지? 아 그냥 요즘 돌아 아, 판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유 요즘 판사 더러워서 그 자네 관뒀어. 우리 남편은 정직한 사람 아니야. 요즘 판사들하고 달라. 아이고 10년 전에 관뒀어. 이재명 사건 나기 전에 관뒀어. 이렇게 오리발 내밀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예요. 지금 판사라는 게. 그걸 너무 뻔히 아는 판사들이 이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재명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대통령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일보에 제가 좋아하는 차명진 만평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올 것이 왔다. 아,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만평을 그렸네요. 올 것이 왔다 제목에 징역 9년 6개월 땅땅땅땅 소리가 저쪽에서 나니까 자 이화영이가 대북송금으로 은팔찌를 찾는데 수갑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화영이 뒷짐을 이거 누구를 팔을 옥죄고 있고 은팔찌를 찬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뒤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화영이 느긋합니다. 오히려 표정이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이재명이 은팔찌 수갑 찬 팔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넌 내가 잡았다 이겁니다. 이화영이 진땀을 안 흘리고요 이재명만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팔이 은팔찌도 여기서 찼는데 뒤에서 이걸 눌러서 이화영이 저등치를 눌러서 여기 꺾였어요. 여기 팔이 꺾였어요. 여기 아프죠? 꺾였죠? 여기는 은팔찌 찼죠. 이제 진땀은 흘리죠? 이제 골로 가는 거는 이화영이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왜냐면요 이화영이는 징역 1심에서 9년 6개월 받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부르면 이거 안 불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항소심에서 2심에서 부르면 이게 한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 깎인답니다. 한 5년 밑으로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재판을 항소심에서 읍소를 하고 뭐 반성을 하고 그러면 그 주범이 아니라서 5년 밑으로 깎이는데다 거기서 또 잘 깎으면 뭐 3-4년으로 최종 한 3-4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살으면 또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화영이는 부를 경우에 항소심에서 그런데 느긋하죠.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 없어. 자기는 10년 9년 6개월이면 10년 아닙니까? 10년을 사느냐 한 2년 살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요. 분다고 마음을 슬슬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느긋해요. 어차피 왜냐면 보고한 거니까 이재명. 아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어요. 아니 보고한 건 뭐 언론도 알고 이봉규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속 편하게 풀고 살자. 대폭 깎자. 골치 아픈 건 그래서 팔이 꺾인 거예요. 이화영한테. 이재명이 팔이 꺾이고 은팔찌로 사법 리스크로 여기 차고 골로 가는 건 이재명이다. 그래서 제목이 올 것이 왔답니다.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솔직히 좀 불안했잖아요. 뭐가 불안했어요? 야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저렇게 감옥 안 가고 버텨서 대통령 되는 될 수 있는 거야? 종용 되면 어떡하지? 야 고려 연방제 가는 거 아니야? 법치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거나 야 이거 뭐 나중에 토지 공유제하고 국고 돈 그냥 난 25만 원이라 100만 원씩 나눠주고 이래서 국고 다 바닥나고 비투성이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떠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솔직히 했잖아요. Don't worry, 비해 걱정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다. 진땀 흘리는 건 이재명이다. 사요나라 장담합니다.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댓글도 쓰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집회도 나가시고 전화해서 압박하고 그러면요. 부정선거 다 밝혀지고요. 이재명은 그냥 감옥 간다니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이 나라는 나라입니까? 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다. 누구한테? 재명이.